안녕하세요. 만드는 즐거움입니다. 이번에는 자수로 이렇게 물고기 모양의 선글라스 케이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선글라스가 물고기 입쪽으로 싹 들어가게끔 해서 보관하기도 편하고 가방에도 쏙 들어가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수 선글라스 케이스입니다. 재료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렇게 본을 같이 보내드려요. 그리고 안감, 그 다음에 린넨, 그리고 접착솜, 그리고 자수실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본을 물고기 모양을 잘라주세요. 린넨 원단 위에 물고기 본을 그려주시는데요. 이때는 먹지를 이용해 주세요. 먹지의 이 검은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놓아주시고요. 물고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옆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왼쪽 끝에 놓아주시고 먹지를 이 위에 놓아줍니다. 그리고 요 눈하고 꽃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 본은 끝에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왼쪽에 물고기 모양을 하나 그렸으면요. 요거를 다시 똑같이, 오른쪽에도 똑같이 모양을 그려주세요. 이때 기준은 이 꼬리 모양의 요선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 그림은 꼭 수성펜으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본이 그려졌고요. 요 다음에는 퀼팅 솜이 있는데요. 이렇게 퀼팅 솜이 한쪽은 그냥 솜이고요. 한쪽은 접착이 붙어서 좀 반짝반짝거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반짝거리지 않는 쪽에다가 요 본을 대고 이번에는 볼펜으로 똑같이 그려주세요. 이렇게 물고기 본이 완성됐죠? 요거는 시접 없이 그대로 본을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린넨 원단에 본을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접착솜이 있죠? 요 반짝이는 부분은 이 뒤에 접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물고기 본 처음에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중앙 부분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물고기 얼굴 끝부분. 그래서 뒤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본을 이런 식으로 된 다음에 다림질을 한번 해주실 거예요. 여기 반짝이는 부분에 열을 가하면 이게 원단 위에 딱 붙거든요. 그다음에 중앙 부분에 요 끝부분을 맞춰준 다음에 다림질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맞춰놓고 다림질할 때는 여기에다 다림질을 하게 되면 다림질에 이게 붙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준 상태에서 다림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림질하게 되면 뒤에 퀼팅솜이 원단 안에 정확히 붙어 있죠?
이렇게 원단에 퀼팅 솜을 접착시킨 다음에 자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거는 루프가 없이 이미 원단이 이렇게 퀼팅 솜을 했기 때문에 단단하게 고정이 된 상태에서 수를 놓아줄 거예요. 수를 놓을 때는 처음에 이 잎사귀부터 시작할게요. 아웃라인 스티치를 놓아줄 건데요. 먼저 한 땀을 뺀 다음에 0.2mm 내지 3mm 정도 땀을 떠줍니다. 그리고 다시 0.2mm 내지 3mm 떠주고 먼저 끝난 지점에 또한번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때 실은 아래로 내려주셔야지 아웃라인 스티치가 예쁘게 정리가 됩니다. 이번에는 플라잉 스티치를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Y자를 만들어주면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운데에서 위로 올려서 빼고, 요 아래에서 왼쪽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오른쪽에 바늘을 넣어주고, 다시 중앙에서 바늘을 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Y자가 생겼죠? 다시 아래로 내려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플라잉 스티치가 완성됐습니다. 뒤에서 매듭을 한번 줘볼게요. 실을 왼손으로 잡고 요 사이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잡아당겨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놓고 실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매듭이 지어집니다. 이번에는 눈을 스티치할 건데요. 눈 아웃라인은 백스티치로 해주시면 돼요. 백스티치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박음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뒤로 와서 앞으로 이것도 0.2 내지 3mm 간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눈알을 바깥쪽으로 빼서 스티치를 해주면 조금 더 입체감 있는 물고기 눈이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블랭켓 스티치로 이 꽃을 수를 놓아 보겠습니다. 꽃의 안쪽부터 시작하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빼고 다시 0.1mm 정도 간격으로 꽃 밖에 라인에서 실을 빼주세요. 그럼 이렇게 실과 실이 걸리면서 밖에 라인을 이렇게 따라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도 살짝 사이를 두고 실이 바늘 뒤쪽으로 오게끔
이렇게 블랑켓 스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의 포인트는 실과 실 사이의 간격이 약간씩 떨어지게 해주는 게 포인트고요. 꽃잎이 아래로 들어오는 이 부분은 정확히 찝어주면서 스티치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동그랗게 꽃잎이 올라왔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표현이 됐죠? 마지막에는 뒤로 바늘을 빼서 꽃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나뭇잎을 수를 놓을 건데요. 새틴 스티치로 스티치를 할 거고요. 중앙에서 아래로 반 정도 내려주세요. 그다음에 왼쪽에서 다시 중앙 아래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또 오른쪽에서 다시 중앙 아래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을 반복하시면서 이 꽃잎의 큰 면을 채워주시면 돼요. 이 꽃잎을 거의 다 완성이 돼 가는데요. 이 꽃, 보라색 꽃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스티치 하실 때는 이 중앙으로 실을 넣지 말고 꽃잎 윗부분에다 이렇게 바늘을 꽂아주세요. 그 대신 결은 이렇게 중심으로 오게끔 한 다음에 이 옆으로. 그래서 남은 삼각형 부분을 메꿔주시면 됩니다. 사선을 유지하면서 새틴 스티치를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스파이더 웹 로즈 스티치를 할 건데요. 왼쪽에서 실을 빼준 다음에 이렇게 다섯 등분 돼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바늘을 넣어주고 이게 여섯 가닥이라서 조금 뻑뻑할 수 있어요. 다시 정 가운데로 실을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Y자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꽃잎에는 가렸지만 실제 원은 요 안쪽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까지 바늘을 꽂아줍니다. 그리고 왼쪽도 나눠주시고요. 다시 중앙에 바늘을 꽂아주세요.
또 이 보라색 꽃잎에 가려진 부분, 여기서 원이 시작되죠? 거기에 바늘을 넣어서 중앙으로 다시 바늘을 꽂아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구분선이 생겼고요. 다시 중앙에서 바늘을 빼서 처음에는 실 위로 바늘을 빼주세요. 그 다음에 실 밑으로, 그 다음에 실 위로 하나거나 하나씩 실이 위아래, 위아래가 반복되도록 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위로, 여기서는 바늘을 밑으로 빼주시고 이렇게 손으로 잡아가면서 해주시고요. 이렇게 실을 돌릴 때 바늘 귀로 스티치를 해주시면 훨씬 편하게 스파이더웹 로즈 스티치를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자수가 다 완성된 후에는 이제 이렇게 선글라스 케이스처럼 요거를 이제 만드는 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단을 겉과 겉이 마주보게, 여기 아까 안감이었죠?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핀으로 고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서 요 라인을 촘촘하게 홈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 아랫부분은 숨구멍으로 남겨주세요. 둘레를 박은 다음에 뒤집을 거니까요. 홈질을 할 때는 0.2mm 정도로 촘촘하게 홈질해주세요. 재봉틀이 있으신 분은 재봉틀로 둘레를 박음질 해주셔도 됩니다. 숨구멍은 한 5cm 정도 남겨두고 바느질을 마무리해 주세요. 시접은 0.5cm 정도 남겨두고 커팅을 해줍니다. 뒤집기 전에 이런 곡선 부분은 가위집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뒤집었을 때 원단이 울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1cm 간격으로 가위집을 넣어 주세요.
여기 꼬리 부분에 꺾어지는 부분에도 가위집을 넣어주세요. 숨구멍을 통해서 뒤집어 주겠습니다. 이런 거를 뒤집을 때 이렇게 겸자를 사용하면 훨씬 편하게 뒤집을 수 있어요. 집에서 하실 때는 볼펜이나 젓가락 같은 걸 이용해서 이 끝을 이렇게 펴주세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이 부분은 안으로 감싸서 공구르기 해줄게요. 0.2mm 정도 아래에서 한 땀, 그리고 위에서 한 땀. 이런 식으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구르기가 다 끝난 후에는 이 가로로 된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반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둘레를 공구르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 눈 윗부분부터 공구르기를 해주시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두 땀 정도 그냥 떠주세요. 왜냐면 여기가 입구 부분이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넣었다 뺄다 할 때마다 여기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한 번, 두 번, 아래 한 땀, 위에 한 땀, 0.2mm 간격으로 공구르기를 해주세요. 여러 번 공구르기 한 후에 이렇게 잡아당겨주면 원단이 서로 맞붙으면서 이렇게 공구르기 한 부분이 조금밖에 안 보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공구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꼬리 부분으로 갈수록 조금 두꺼워지거든요. 그럴 때 요 엄지와 검지로 살짝 눌러주면서 공구르기 해주세요. 이렇게 안감을 안으로 넣어주시고 끝부분은 두 번 왔다 갔다 해주세요. 끝에 마무리 하실 때는 이렇게 1cm 정도
밖으로 나와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실을 왼쪽 손으로 잡고 이 사이로 바늘을 통과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엄지손으로 누르고 실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매듭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살짝 잡아당기면 여기 원래 실 나온 구멍이 보여요. 그 사이로 바늘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실 자국이 없어집니다. 매듭이 요 원단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요 아랫부분도 또 똑같이 이쪽부터 시작해서 꼬리까지 공구르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물고기 모양의 선글라스 케이스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입을 보면 뽕긋하게 소순 모양의 물고기 선글라스 케이스예요. 먼저 것은 울사로 술을 놓은 선글라스 케이스고요. 이거는 봄이기 때문에 일반 DMC 스티치 안을 사용해서 스티치를 놓았고요. 이런 식으로 입속으로 선글라스가 싹 들어가게 해서 보관하시면 딱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보면서 천천히 술을 놓아서 선글라스 케이스 한번 완성해 보세요. 요즘에 밖에는 못 나가지만 점점 날씨도 따뜻해지고 햇살도 너무 따뜻하죠? 이제 완연한 봄이 왔을 때 선글라스 자주 사용하시니까요. 이런 식으로 예쁘게 보관해서 사용해 보세요. 만드는